합종대가 되면서 이제 청나라의 규제, 청나라의 틀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국방, 방어, 대외적인 방어 시설로서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먼저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 남한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한산성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참 좋습니다. 가서 한 바퀴 돌면은 이게 서울이 쫙 보이고 사방이 아주 잘 보입니다. 유난히 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 성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방어하기 좋고 주변을 관찰하기 좋으니까 지형지세가 그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 남한산성 그렇게 중요하니까 저 옛날 신라 때부터 그 이전에 백제 때부터도 거기 성자리였고요. 조선시대 와서도 주목을 받고 임진왜란 때 이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왜군을 지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제 그런 반성이 있으면서 그 광해군이 남한산성에 이제 성을 고치는 사업을 했어요. 광해군은 그런 면에서는 뭐 전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왕에 대한 평가는 잘잘못을 잘 갈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조 때도 또 이 성을 좀 고쳤어요. 그게 꽤 규모가 크니까 자꾸 이제 망가지고 그러는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고쳤는데 인조는 자기가 거기에 말하자면 피난 청나라를 피해서 갈 줄 모르고 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정묘호란 때 거기 가서 항거하다가 결국 뭐 청나라에 이제 항복했죠. 청나라 그 황태극이라고 청나라 왕 황제가 직접 군대 이끌고 와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거는 역부족해요. 그건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하여튼 그런 이제 사연도 갖게 됐다가 서울에서 도성에서 보면은 한강 이남의 약간 동쪽에 남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 강을 건너서 한강을 건너 나가서 맞이해서 방어해주는 전진기지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남한산성과 더불어서 그 이전부터 대대로 아주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것이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가 어디죠? 강화도의 뒤에 도자는 섬도자가 아니라 도읍도자예요. 강화가 고려 때 원나라 몽골의 침입을 피해서 거기 가서 항거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읍지였잖아요. 거기 궁궐이 거기 있었고 임금이 고려 임금들이 거기서 항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읍으로 인식을 했고 조선시대도 내내 강도라는 말 강화도읍이라는 말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강화가 고려 때부터 항거하던 곳이기 때문에 섬이지만은 이 굴곡 해안선을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간척을 많이 해서 강화는 1년 농사져서 3년 먹는 데는 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인구를 그 피난화도 그 자체에서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농경지가 있는 곳이고요. 항거의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화 해안선에 봉긋봉긋하게 봉우리가 있는 데마다 그 조그만 성들, 초소라고 그러기엔 크고 성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작은 그런 성들을 돈대라고 합니다. 돈대. 예, 돈대를 53개나 쌓고 또 이 김포 쪽에서 강화 사이를 흐르는 그 물길을 해협이죠. 해협. 그것을 염하라고 그러는데 그 염하 쪽으로다가 천상 육지에서 건너올 거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외성, 성을 쭉 해안선에다가 쌌어요. 그게 이제 숙종 때 많이 이루어지고 강화에서 염하 건너서 김포로 나와서 강화를 거기 들어온 적을 지키기보단 먼저 나가서 지키겠다 하면서 육지 쪽에서 강화 쪽으로 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쌓은 산성이 문수산성, 강화다리, 지금 강화대교 건너가기 직전에 오른편에 있는 그 문수산성을 쌓고 하면서 강화를 이제 보장지지로서 그것도 옛날부터 조선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숙종 임금 때 와서 그것을 여러 차례 오랫동안 이렇게 손보면서 성을 쌓고 방비를 하는 시설을 해 나갑니다. 남한산성과 강화는 몇 년부터 몇 년에 쌓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인
그런 이렇게 손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한산성하고 강화를 이제 어느 정도 손보아 가면서 몇 년부터 몇 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손보아 가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북한산성을 쌉시다. 그렇게 나오다가 아닙니다. 도성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막 이게 그냥 주장이 그건 뭐 정치적으로 어느 붕당 소속이기 때문에 북한산성 주장하고 노론은 북한산성 소론은 뭐 도성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주장 개인의 어떤 그 소견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뭐 사람마다 막 얘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어지러울 정도로 막 활발하게 논란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부대가 세 부대가 있습니다. 훈련도감, 금의영, 어영청. 요 세 군문이 아주 핵심적인 군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총사령부보다 이 군문, 군영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국방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 힘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대장 이기하와 어영청, 어영대장 윤칭상이라는 분이 이 도성 주해, 도성의 주변의 형상을 어떤 지세나 뭐 형편을 작도, 도표, 도표가 아니라 지도겠죠. 그림, 지도로 만들어서 이제 진, 임금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조사해오라 시킨 거죠. 그렇게 한번 실제 지형을 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조사해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뭐 직접 가서 그렸겠어요. 아랫사람들 그려서 이제 이분들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상은 임금님이란 뜻입니다. 윗상이 아니라 임금님이 각자 소견을 진술하라. 얘기해봅시다. 이제 이거 가지고 토론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하 피도 지 일봉왈 차 구준봉야 즉 도성지 후장 대위 변본패 계곡 심료 봉연 고준 비적병 소가 타돌 의가 축 외성 혹설 삼사돈 이위 방수지지 훈련대장이었던 그 이기하라는 분이 그 피도 도를 이제 그 지도를 쭉 피고서 지 이렇게 손으로 다 한 봉우리 이 봉우리가요 이런 거죠. 이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차 구준봉야 이것이 구준봉입니다. 혹시 구준봉 아시는 분 오늘날은 모르시잖아요. 구준봉이 뭐냐면 북한산에서 한 줄기가 슉 내려오다가 뽕긋했다가 팔각정 갔다가 백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백악산 이어지는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북한산 그 저기 팔각정 있죠. 팔각정 북악스카이웨이라고 하는 거기에 동쪽에 있는 봉우리 군부대가 들어있는 봉우리가 구준봉이에요. 그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도성의 뒤에 펼쳐진 장막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 이거를 잘 막아주는 그런 방패 이런 방어시설이 되니까 그리고 그 계곡이 구준봉 그 자락하고 백악에서 하는 성북동 이 골짜기입니다. 이게. 성북동 골짜기가 아주 깊고 그 봉우리들은 아주 이렇게 빽빽하게 높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게 적병이 여기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준봉 이 자리에다가 외성 성을 하나 쌓으면 저쪽에서 오는 거 아주 든든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군사 전문가로서 여기다 성 하나 쌉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쪽은 동대문 지금 흥인문에서 광희문 여기 지금 옛날 동대문 운동장 지금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뭐 이거 만든데 거기는 이렇게 지형이 낮으니까 거기는 치성이라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 튀어나가는 이거를 쌉시다 몇 개 그러니까 네 개쯤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섯 개 하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성만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이 튀어나가게 해서 여기서 적병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성벽에 달라붙는 적병이 있으면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튀어나가게 쌓는 걸 치, 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치를 쌉시다. 서쪽은 인왕산 자락은 지형이 높으니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안산, 무학,
지금 연세대학교 뒷산하고 여기하고는 너무 가까워서 저쪽에서 대포를 쏘면 이쪽에 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돈대를 쌉시다.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달까 한 군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영대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취상왈, 윤치상이 개도성 남북 절험 파유 인산 위 첩처 구축 역다 완고 이 동서 지평 성저 취위 소우 수선지역 의선 동서 이후 남북의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른 얘기도 했는데 도성은 남북쪽은 저럼 아주 험하다 그러니까 받기가 편하다 이게 쉽다 근데 동서는 그 동서는 땅이 평평하고 성이 낮아서 적병의 공격을 당하기가 쉬우니까 고치는 이 성을 고치는 공사 그 사업은 동서부터 먼저 동쪽 서쪽부터 하고 남북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 지형을 이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